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PC라는 역할을 보는 거죠. 이게 실험 방식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아날로그를 잘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AM이라고 하는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하는 진폭을 변조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타이밍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이런 거를 진폭 변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 변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늙을 수 있다가 막 이렇게 빨리 한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상 변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각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쪼고 이렇게 하면 스윙이 붙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이상 변조가 됩니다.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의 구성 요소는 우선은 진폭이나 주파수 이상 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른 각자 전자량 중에서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 요거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주파수는 1초 몇 번의 진폭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하다가 막 움직인다거나 이상은 신호간의 시작 시간 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시작 시간이 결국은 요게 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상 변조를 할 수 있다는 거 AM, FM, PM 모두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 우리 뭐라 했죠? 예, 코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더, 디코더의 합성어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통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TCM 방식을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마이크로 녹음을 하잖아요.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TCM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 모델이 말했죠. 컴퓨터의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 진폭 편의 변조 ASK,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FSK, 위상 편의 변조 TSK, 이렇게 4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진폭 편의 변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서로 다른 진폭의 신호로 변조하는 거고, 주파수는 0과 1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변조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인 0, 1은 얘네를 다른 진폭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됐다. 그냥 진폭이라고 하면 얘가 0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2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값을 주는 거죠. 다음에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0일 때는 이 정도 원만하게 가고, 1일 때는 이렇게 두 배로 빨리 간다든지 하고요. 자, 위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0이라고 하는 것이 시프트인데, 시프트가 얘 가로 조정한다,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위상 매체는 이렇게 갔는데,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조해주는 것이 이제 모델에서 사용되는 변조 방식이다. 다음에 나오는 직도 진폭 변조, 직도 진폭이 있으니까 얘는 위상하고 진폭을 함께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PFT라고 돼요.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쿼드 트리스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A하고 T하고 합쳐서 APFT라고 하고 컴이라고 하면, 얘는 고속, 역시 고속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거지만 당시 이제 고속에 사용했던 방식이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뭘 쓴다? 바로 DSU라고 하는 걸 쓴다. 얘는 디지털 데이터 공유 데이터 말인 PSTN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전송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베이스 밴드 변조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 없이 크기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뭐 정보체계 가면 얘네들 다 그냥 뭐 그림도 나오고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그냥 1.0 1.0라고 하는 거는 타임이 이렇게 가다가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1.0는 0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역할이 됩니다. 자, 간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성은요, 양쪽 가는 거 양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또 맨체스터 방식 이런 것도 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였습니까? 네, 바로 코딩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변조 방식인 TC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측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초반화 해가지고 PAM이라고 하는 펄스 진폭 변조 신호를 만든 뒤에 양자와 부호와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TCM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또 간단하게만 얘기 써있는데,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타임이 있으면 얘네를 초반화를 하게 됩니다. 초반화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격으로 그 값들, 그 해당하는 그 시간대의 값들을 측정을 해요. 이게 초반화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뭐 3이다, 얘는 3.5다, 요 위치는 4다, 요 위치는 3이다, 요 위치는 뭐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5이다, 마이너스 1.2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을 초반화하게 되거든요. 얘를 우리가 초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 F를 가지고 최고의 주파수가 2배 이상으로, 주파수 2배 이상으로 얘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신호를 얻게 되면, 초반화 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이키스라고 하는 총리 만든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화 패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이걸 초반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반화 해서 초반화 패스는 최고 주파수의 2배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되고, 초반화 간격은 이 초반화 패스 분의 1하면 포경화 간격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정보체계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지 않나 싶은데. 자, 그러면 양자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값들을 양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3, 그리고 얘네 모두 다 정수로 표현합니다. 여기 뭐 세수로 표현되는데 3, 2, 3,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펄스 진폭 변조 신호로 상징하는, 바로 이렇게 정수하는 것을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호하는 이게 3잖아요. 그 이리수 변경하면 돼요. 뭐 3초 변경한다 그러면 3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2가 2같은 경우에는 0, 0, 1, 1이잖아요. 그럼 1, 그러니까 1, 2가 3이고 2가 2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리수로 부호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인코딩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초반화 횟수와 최고 주파수의 두 배로 해주는 나이키스 이론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그리고 초반화 간격은 초반화 횟수 분의 1 이렇게 하면 나와요. 자, 코덱 뭐예요?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거고, 펄스 부호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고요. 자, 펄스 부호 방식에서 연속성에 대한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 펄스 진폭 변조 문제를 봤죠. 얘는 폭이에요. W가 아주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T는요,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진폭, 폭, 위치 변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용하고 디지털 데이터 공중전화 망 같은 나날로 통신망을 이용하고 모델은 전기와 복종이라는 훨씬 전송수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담당하는 게 데이터 통신이 속도가 없는 자동 응답기는 자동 출력이 있다. 자,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음 중 키스 방식에서 음성 출력의 최고나 주파수예요. 최고 주파수가 아니라 최고나 주파수라는 것은 원래 얘가 8kg 아니라 4kg였는데 최고나 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만 할 것 없이 하루에 이하면 되겠죠? 네, 하루에 이하면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키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야죠. 그 부분이 코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